이제 윤 대통령과 검찰 측근들 이번 사건도 아주 저는 뭐 이런 보도가 되기 전에 극명하게 이번 사건도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의 분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나누지는 거죠. 한때 검찰에 함께 몸을 담았던 측근들 가운데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이고 뭐 아자 중앙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은 이제 함께 가는 거죠. 한동훈 후보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송형경호 지검장도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이번에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신기하거나 대단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변하고 그리고 이해관계로 맺었던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세월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섭섭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와 이런 윤 대통령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을 뭐 특별하게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뭐 형제간도 헤어지게 되는데 특수통 검사로서 만났을 때야 상사와 부하라는 것이 이해를 공유하는 관계니까 이념을 여러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에 따르게 되면은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의 친구.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이익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대다수 이런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익의 친구야. 이익. 이익이 있을 때 이런 친구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이익이 끊어지게 되면은 친구관계도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뭐 여기에 윤 대통령 집권 2년 동안에 멀어진 검찰 측근, 검찰 주류 세력의 변화가 있다. 굉장히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시킬 정도 되면. 가장 최측근은 한동훈 씨고 그다음 두 번째 측근이 아마 이원석 씨일 겁니다. 지위의 높음이 정확하게 비례할 거니까. 뭐 이제 김건희 여사 그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로가 갈라서게 된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사후 검찰총장 보고를 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윤 대통령과도 완전히 결별했다.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한테 줄 게 이제 없지 않습니까? 줄 게. 사람 관계란 게 줄 게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을 시켰을 때 그게 윤 대통령이 제공할 수 있는 전부를 다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만에 검찰 내에 그런 옛날 최측근들이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것이 뭐 하나도 신기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가장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사람이 이제 한동훈 씨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게 되면은 뭐 지금 사태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창수 씨는 특별하게 뭐 송경호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장을 아웃시키고 이창수 씨를 여러분들 임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율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수사를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이창수 씨는 끝까지 이제 함께하는 거지. 오고 가는 것이 인생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